구성에 대해서 이제 궁과 상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러나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본은 요거예요. 요것만 알면 다할게 없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더 예를 들어서 사주도 이렇잖아요. 이제 제가 오늘 그 갑목에 대해서 승용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은 걸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물상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구성도 똑같아요. 이건 그냥 고정주하고 고정값이야. 고정값이에요. 고정값이에요. 근데 여기는 프린트가 돼 있죠. 뒤에는요. 고정값이 없어요. 아셨죠? 이건 그냥, 아, 이런 거구나. 까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걸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그냥 기본만 안 상태 속에서 가장 쉬운 일을 하나를 더 드릴게요. 뭐야. 우리가 손궁이라고 알죠? 손궁. 알죠? 송궁이 어디냐? 여기가 송궁이에요. 여기가 송궁이야. 여기가 원래 4자리야, 4. 4, 5, 6, 7,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4자리야, 그죠? 이거 4자리니까. 그럼 4자리, 4의 의미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신용, 조화, 거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라는 뜻이야. 거래. 그럼 거래. 다 여기에 이제 누가 와 있다? 6이라는 숫자가 와 있으면 누가 온 거냐면 남자가 온 거야. 뭐 하려고? 거래하려고. 그죠? 거래하려고 왔어. 남자가 왔어요. 이 궁에 6이가 들으면 6이가 이렇게 들어왔다. 요 상의만 보고 연애하러 왔구나. 이렇게 돼 한단 말이야. 연애하러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는 6위가 이게 거래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곡도 돼요. 왜곡도 되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하러 간다? 외국 가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 고정값을 갖고 자꾸 헤매면 이게 통변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잊어버려야 돼.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물었을 때,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숫자가 있어야 되냐면, 어디 궁에? 4라는 궁에 남녀가 손을 잡고 있으면, 아,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걸 이해해야 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기본 포인트니까 이걸 다 이해하시고 나서 아 그랬어? 덮고 나서는 이제 거기 손님이 와서 질문할 때 그때 그 답을 찾아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생국을 나중에 할 건데. 이게 이제 평생국이에요. 일반인의 평생국이야. 평생국인데, 이 사람이 물어. 내가 뭐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 내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뭐 해야, 이게 잘 살아?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곤궁을 보면, 곤궁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곤궁하고, 곤궁 2,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 노력, 봉사, 준비, 고향, 친구, 헌집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칸에, 그죠?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가정이야, 가정. 이게 그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당신은 뭐를 해야 된다? 철학을 하거나 종교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네 직업은 뭐야? 라고 하면 철학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직업은 철학하는 사람이야. 반드시 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다 이거지. 어? 이해해요? 자, 왜 철학이냐? 뭐가 철학이야? 이게 종교야. 이게 귀신이야. 이게 조상이야. 이게 이렇게 짜야 되는 거야. 그 여기 여기 이게 집이니까 여기. 자, 다시 봅시다. 이게 일반 개인 어떤 사람의 사주다.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이제 뭔지 모르지만. 그럼 가운데 게 뭐냐, 이게. 가운데 숫자가 뭐야? 바로. 이게 원래, 여기가 원래 자리가 뭔 자리였어? 오. 그러니까 고민할 것이다, 이거. 언제? 평생. 무엇을? 8하고 9라는 숫자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8은 뭐냐? 부동산이다. 9는 뭐냐? 문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 사람 평생 무슨 고민을 하고 살 거다? 부동산 문제로 팔거나 살거나 고민하고 살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문서가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 집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우리 집엔 뭐가 있나? 집을 딱 가봤어. 뭐가 있어? 5하고 6이 있어. 그럼 뭐야? 요거는 5는 뭐라 그랬더라? 조상이라고 그랬고, 귀신이라고 그랬고, 오래된 거라고 그랬고, 무서운 거라고 그랬어.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무서운 거야. 그죠? 그럼 너는 직업이 뭐냐? 라고 하면, 너는 철학해야 돼. 철학하면 돼. 그럼 돈 벌어.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자리 숫자. 아니지. 이게 평생 국이야. 이게 평생 국을 그 사람의 이게 절대 안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야. 아니 그게 내담자가 왔을 아니요. 경우에는 내담자가 왔을 때도 같아. 같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이제 그 구성수로 뽑아내면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나와. 본명과 월명을 놓고 딱 놓으면 이런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걸 딱 놓고 내 사주를 봐주세요. 보통 우리가 생년월일을 갖고 사주를 보잖아, 그죠? 근데 이건 요 판만 갖고 사주를 봐버리는 거야. 요 사주를, 요것만 놓고, 뭐냐, 뭐 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때문에 평생 고민하겠네? 집에 가니까 뭐가 있어? 5, 6이네? 귀신이 여기 앉았는데? 조상이 앉았구나.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조상을 모셔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저기 이해하셨죠? 우리 그분은 8. 아, 본명성 8. 아, 그래. 본명성은 8, 월명이 9야. 또 나중에 9예요. 그냥 그두 개를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개인의 사주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자, 딱 열어놓고서, 부동산 때문에 평생 고민할 거다. 요까진 이해했죠? 자, 어머님, 자, 보세요. 자, 요 가운데 거는 뭐냐면, 부동산 때문에 고민할 거야. 또는, 너 부동산 장사하면 좋아. 요까지 답이 되는 거야. 그죠? 요까지 이해했죠? 요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럼, 이게 안방이야? 이게 남편 자리야.
건궁이 남편 자리야. 남편 아버지. 그렇죠. 그 여기 남편 자리야. 그러니까 남편 자리는 9일이 있고 내 자리는 여자 자리는 뭐가 와 있어? 5하고 6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상담을 왔어. 그러면 아, 당신은 철학을 해야 돼. 철학 공부를 할 거야. 그게 인연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다시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이게 넘어가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이제 뭐 이거하고 다른 거 하겠지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헤매면 안 돼. 그렇게 헤매면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 이게 무슨 국이다? 평생 국이다. 평생 사주다. 그 숫자를 놀리고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생겼어. 그죠? 그리고 보니까 요건 안방이라고 하니까 안방에 5하고 6이 앉았어. 그죠? 남편 자리는 9하고 1이 있어. 그 다음에 중궁에 보니까 뭐가 있어? 부동산하고 이게 있어. 근데 중궁 자리는 평생 뭐 하는 자리다? 고민하는 자리야. 아,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자리야. 머리 아파요, 이것 때문에. 이해하셨죠? 나는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난 젊은 사람이 자꾸 헤매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왜 못하는 거야? 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딱 봤을 때 누구야? 5하고 6이야? 그러면 너 철학하면 좋겠어. 왜 철학이죠? 5니까. 5는 뭐냐? 귀신이니까. 종교성이 깃든 거야. 내가 목이 마르려고 그러네. 참. 이해하셨죠?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육이 뭐야? 아버지 또 남편이잖아. 근데 오를 깔고 앉았어. 그러면 남편이 뭐 같은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야.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 남편 성공했거나 아니면 거지거나. 왜 거기서 거지가 나와요? 그러면 권위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잘났거나. 근데 오가 깡패이거나 도둑놈이건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돈 없는 사람이야. 거지야.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양면으로 해석할 수. 그렇죠. 양면으로. 그러니까 딱 보고. 내 사주 원곡을 딱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주를 딱 틀어놓고 그날 일진을 봤을 때나 아니면 평생국을 봤을 때나 그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먼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 것뿐이야.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은 절에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라. 넌 조상의 덕이 와 있다가 되는 거야. 기도할수록 너는 복을 받을 거야가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임자. 임수. 임자요? 그럼 이 글자를 뭐라고 설명했죠, 내가? 흘러내린다. 물. 그리고 이걸 뭐야? 가운데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흘러내린다? 50대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그죠? 자, 나이는 이렇게 계산해. 9, 18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을 해요. 계산 방법이 있어. 이것도. 근데 50 나이가 언제냐라고 하면 인간은 이게 45야. 45 가운데가 나이를 둘 때 45, 46, 47, 48, 49, 50. 50 나이에 어디 오냐면 감궁에 와. 그럼 인간은 누구나 다 특히 이 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에 반드시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그렇죠. 사주가 임수일간은 50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신강 신약을 떠나서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아셨죠? 누구나 똑같아. 그럼 임수예요. 그러면 이제 철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50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딱 물어봐요. 그때 망했어? 흥했어? 망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럼 그거 뭐 맞춘다는, 이런 거를 돌려, 저기 해서, 그걸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 상대편 입장 속에서, 정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찾아내는 공식에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요심 나이가. 그죠? 특히나 그러면, 임수라는 이 글자는 또 뭐라 그랬죠? 물이니까, 큰 물이야, 작은 물이야? 엄청 큰 물이야, 그죠? 임수라는 글자는 대단히 큰 글자입니다. 이거를 남편으로 쓴다고 그러면 몇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죠? 남편이라는 글자가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어. 그렇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큰 물에 이런 큰 물에 이 기토가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이 큰 물에 땅은 쓸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큰 물에 무토는 이건 대적을 해. 막는단 말이야, 뚝으로. 이해했죠? 댐이니까. 그죠? 근데 기토는 이게 정관이야. 요거는 평관. 평관은 뭐죠? 이건 애인이야, 애인. 평관은 애인이야, 애인. 이해했죠? 예, 예. 그러면 임수일관이 100이면 100. 남편이 잘났거나. 잘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외국을 가거나 떨어져 살거나 각자 살아라. 왜? 이 기토니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쓸려가 안 쓸려가? 그럼 가는 거야. 잘못하면 위험해. 그렇죠? 그럼 각자 삽니다. 좋다 이게 좋다. 그 무토는? 무토는 큰 물이잖아, 그죠? 아, 큰 막잖아. 그리고 임수일관 속에 남편이라는 글자는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가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어머니 이해했죠?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요? 라고 했을 때 얘를 이길 수 있는 글자는 목이잖아, 그죠? 목이죠? 오, 그래,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으면 너의 남편은 너한테 어떻게 한다? 고분고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뭐냐, 이 무토를 뭐야? 목으로 딱 분용을 내버리니까 아, 나는 이제 좀 답답하면 그때부터 좀 해소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목이라는 건 자식이야. 어떤 임수일관이 지금 가정이 좀 불편해요. 일단은 자식을 낳았나? 낳았어요. 그때는 좀 낳았을 텐데 편안했죠. 근데 그건 자꾸 어떻게 그런다? 원상복귀 하려고 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떨어져 사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임수는 임수잖아. 이거는 정 이렇게 딱 있으면 좋아 나빠?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흘러야 돼. 그래서 뭐냐면 집에 못 있는다. 있으면요 아파. 천불나. 그게 모기 자식인가 수생목기냐고. 그렇죠. 이게 조금은, 이제 사실 이건 조금 많이 한 사람 입장 속에서는 이해가 빠른데, 조금 이제 초보일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임수가 그럼 임수는 뭐냐, 흐르는데 빨리 흐를 수도 있지만, 강물은 천천히 흘러. 천천히 준비. 임수는 몸이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때는 어떻게 피곤해. 늘어져. 아,
그럼 그걸 참 뒤집어 얘기하면 좀 게을를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아저 아저 누가 인수일 거냐? 저는 엄마가 인수인데 자식들이 감목을 못. 아 그래요? 그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사는데 유정한 거고 자식을 못 낳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건 이제 이렇게도 풀어요. 해석을. 아셨죠? 단 좀 재미있어야 되니까. 예. 인수와 기토의 자가 자식이, 목이 있는 자식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건 희망일 뿐이에요. 그냥 희망인 거고. 그렇죠. 목이 있는 자식이 있으면 더 좋죠. 목이 강하면. 그게 이제 뭐, 목이 기토를 막아주기 때문에, 목극해서 네.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렇게. 아셨죠?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첫째 뭐냐면 첫째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나를 알고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저 사람을 알겠다. 타인을 저 사람을 안다. 나를 알고 저 사람을 알기 위해서. 당신 알고 나를 알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알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야, 저놈이 왜 저지랄하지? 이렇게. 제가 왜 오늘 밥을 안 차려주고 나갔을까? 이런 것도. 그러면, 아, 너가 오늘 아, 금일주니까. 아, 우리 뭐 이런 형태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는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너를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 사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배워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나서 생각하면 꼭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해요. 그러면 아 뭐 그게 꼭 알아야 되는 것보다도 조금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삶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배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일모레가 취기인데 토요일에 취기예요. 취기를 가라. 취기 가는 게 좋다. 그게 난 그냥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모른다. 근데 내가 살아봐 보니까 맞더라. 그건 난 모른다. 그 정답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나를 아니까 이거 뭐야 내가 관다잖아요, 관다. 관다사주는 어떠냐면, 집에서 누가 꼴보기 싫으냐? 자식이 꼴보기 싫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도. 그러면, 형아. 그게 귀신이니까, 또 사주상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 생각할 땐 저 새끼는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저 지랄이야 이런 거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잘해도 내가 근데 나도 이제 잔소리 안 한다고 해도 상대편 입장 속에서는 하나도 잔소리를 들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까 난 딱 들어가 문을 딱 닫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그냥 나도 너 보기 싫고 너네도 나 보기 싫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렇죠. 저도 관다예요. 아니 저도 관다고 우리 애들 아빠가 그래요. 그게 편한 거야.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부터 열까지 꼴보기 싫어서 부딪히는가 왜 죄를 낳았을까 괜히 누구 탓을 해 또 애매한 잘 낳아준 부인 보고 왜 죄를 낳냐고 그걸 탓한다니까. 이걸 알면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아니까. 아, 그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냐. 이게 다 내 죄다. 이건 내 죄다. 그럼 뭐 일찍 들어. 지금은 애들 뭐 일찍 들어. 안 뭐, 요새 애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다 그런다. 그럼 뭐라 그래.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걸 참으면 속에서 폭발을 한다고. 그럼 나만 손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다니까. 이렇게 관다니까. 이러면.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그것도 이제 통변의 논리인데, 제가 신금일주란 말이에요, 그죠? 올해 갑진이 와요. 이렇게 갑진이 오면, 갑진이 오면 뭐냐면, 얘한테는 이게 뭐라 그러죠? 정제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이걸 볼 땐 뭐냐면, 돈 많은 여자가 온 거야. 왜? 갑목이 진토를 깔고 앉았잖아. 얘 입장에서 이건 돈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걸 모를 때는, 정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것만 갖고 고민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나면, 올해는 돈 많은 놈이, 돈 많은 재성이 오는 거니까 뭐야?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왜 돈 많은 여자야? 다시 설명해봐. 본인이 설명해봐. 왜 돈 많은 여자지? 진토. 그렇지. 진토를 깔고 있으니까. 정. 그렇죠. 인성을 깔고 있는데, 그 인성이 나한테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이 갑목을 대적하냐? 대적을 못해요. 왜? 이거는 그냥 뒤집으면 뭐야? 하나의 칼이야. 손칼이라 그러나? 작은 칼. 작은 칼이잖아, 이 작은 칼. 조그만 칼이야. 조그만 칼로 이 갑목을 어떻게 할 거야? 쑤셔봤자 쑤셔져, 안 쑤셔져?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가지치기 뭐 이런 거. 꼭 이쁘게 단장만 해주는 거지. 너 이쁘다고. 아셨죠? 네. 아, 그거 단장해주는 거 갖고 뭐래? 그거 단장해갖고 되겠어? 뭐 내가 단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돈만 봅니다. 뭐 큰 돈 봅니다. 이렇게 얘기들 했어. 옛날 통변 논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여자를 볼 수 있을 건데 돈이 많은 여자를 볼 거다. 근데 넌 보지는 마라. 왜? 너가 다칠 거니까. 왜? 칼이 부러져. 만약 여자일 경우. 그러니까 여자일 경우다. 그러면 여자를 거의 간목인데 신금이다. 여자다. 그럼 이게 뭐? 이게 얘한테는 이게 뭐야? 돈 그릇이 온 거죠. 그러면 투기를 하지 마라. 그 돈은 못 먹을 돈이다. 이게 정제임에도 불구하고, 갑목이 정제잖아, 그죠? 정제 맞죠? 근데 이걸 작은 돈이라고 이걸 오해를 한다면, 잘못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온 거는 뭐가 온 거야? 갑진이 왔잖아. 이 엄청난, 이 편제를 깔고 있는 돈이니까 엄청난 큰 부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난 돈의 기회가 올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손대면 누가 당하는 거야? 너가 당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근데 그거를 불필요한 욕심 말고 만약에 네. 내가 내 땅을 매매를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쉽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뭔 욕심이 나는 거야? 이 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네, 거잖아. 아, 이게 좀 크게 될 건데,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근데 그거 잘못 찔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만 당한다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잘못 이해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 욕심 내면 당신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자, 취업을 합니까? 그게. 그거하고는 틀리죠. 취업하고는 그거하고는 틀린데, 취업은 이제 관을 갖고 따지긴 해요. 관을 갖고 따지긴 하는데, 자. 삼합 얘기도 했으니까. 이거 갑진이죠, 그죠? 이건 뭐의 삼합이야? 이게 삼합이야. 이 명리 얘기를, 뭐, 이게 삼합이잖아, 그죠? 그러면 저분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속성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 그럼 이게 물어보는 거지.
10년의 사수, 자년의 사수. You can go on. 10년. 10년에 샀죠? 어. 이거 털라고 한 거야, 올해. 그러니까요. 안 털린 거. 아시죠? 쉽지 않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시기를. 그러니까, 아, 이때 샀구나. 신금이 신을 보니 여기서 경금이 신이 좋은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때 조금 뭐 더 두셨거나 조금 무리를 해서 투자를 했거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요? 이거 언제? 진년에 털어야 된다. 털 것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죠? 꼭 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죠. 대운이 어디 걸렸어? 이렇게. 대운. 그러면. 대운이 원국에 어. 대운에 걸렸는데, 어. 2년 지났어. 그럼 무슨 글자에 걸려? 예? 글자가 뭐예요? 대운 글자가? 대운, 무신. 아, 무신. 무신이잖아, 그죠? 네. 무신이야. 무신이면 똑같아요? 오, 신이야. 지나간 글자는 뭐죠, 그럼? 미냐. 미. 자, 그러면, 지나간 글자는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지나간 년은 나한테, 나를 배반하고 간 여자는 절대 좋아하면 안 돼. 그죠? 그럼 미는 끝난 거야. 그럼 양띠는 만나지 말아야 돼. 양띠는 아니고, 신을 만났으니까 신띠를 만나라. 그럼 뭐야? 원숭이. 원숭이를 만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숭이띠를 찾아보십시오. 일단은 이제 글자상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띠를. 이게 나한테 귀인이 되는 거고, 천간으로 무토가 왔으니까, 뭐가 온 거야? 인성이 왔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원숭이띠가 문서를 갖고 오면 당장 남겨줘라. 내 근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